근데 엄청 써졌다. 아, 브라. 자, 인사드리겠습니다. 둘, 셋,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. 네이처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쁘들, 오늘 지금 생각보다 날씨가 좀 추운데 다들 따뜻하게 입고 계시고, 그럼 네이처의 팬사인을 즐겁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후! 고고씽! 그거 아시나요? 오늘 욱씨 막방이었어요. 네, 그래서 저희가 제스처 자기 파트마다 하트 하나씩 넣자 했는데 다 보셨나요? 네! 제스처 많이 바꿨어요. 여러분 다들 식사는 하고 오셨나요? 네. 뭐 먹었어요? 돈가스 맛있지? 안심 등심. 안심 좋았지. 좋았지 좋았지. 와, 아 너무 춥다. 여러분 마이크를 손으로 잡으면 손이 진짜 얼어요 여러분. 여러분 안 추워요? 괜찮아요. 춥죠? 여러분 저 오늘 염색했어요. 와. 좀 더 밝은 갈색으로. 아 나 진짜 우와 추워. 채민 언니 세상 너무해. 내가 언니 언니 나 염색했는데 어때요? 했어? 아 이거 심지어 소... 멤버들 단톡방에 로하 염색이라고 적혀있었는데. 아니 근데 색깔이 똑같아. 공, 멤버들 공지방에 공지방에 일요일 로하 소희 염색 써있었는데. 아 소희 언니 염색했구나. 와 자기가 이게 더 다 심각한 거 아니야? 아니 심지어 내가 소희 언니가 염색 때문에 샵을 먼저 갔잖아요? 그래서 염색 약을 바르고 있는 상태에서 저랑 인사도 했는데 나 까먹고 있었어. 염색약 바르고 있어. 원색 똑같잖아. 맞아요. 그래서 어 언니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원색 달라진 게 없지. 달라진 게 없나? 그리고 아, 그러니까 똑같이 언니 렌즈도 바꿨어요. 너무 TMI 아니야? 아 왜냐면 이걸 알아본 사람 저밖에 없을걸요? 아 맞아. 어. 아무도 안 물어봤어. 그러니까 언니 뭐 렌즈 바꾸거나 언니 뭐 바꿨을 때 내가 제일 먼저 알아봐. 근데 채빈이는 항상 내가 뭐 바꿀 때마다 똑같다고. 언니 머리 왜 똑같은데? 그래서 언니가 뮤직뱅크 때 저한테 렌즈 뭐 낄까? 이러면서 물어봤었어. TMI. 제가 맨날 언니 이렇게 뚫어지게 보다가